안녕하세요, 도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식 리뷰 영상과 이거 두 개가 올라갑니다. 원래 늘 하던 대로 하려면 도끼가 나오고 찍어서 개봉해서 프로틴바 먹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당장 먹는 거 멈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먹다가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픈 통증과 함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전 처음에 돌멩인 줄 알았어요. 이게 랭킹닷컴에서 파는 프로틴허스의 프로틴바인데요. 프로틴허스는 푸드나무가 판매원이고요. 푸드나무가 운영하는 게 랭킹닷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평가가 좋은 걸 알 수 있죠. 왜 평가가 좋은지는 사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서도 리뷰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없더라도 내 돈 주고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도도입니다. 방금 요거 프로틴바를 먹다가 이런 게 씹히더라고. 껍데기 아닌가? 먹는데 치아가 너무 아파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 이 이물질은 전 아몬드 외피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아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앞니본이 아주 살짝 깨졌고 어제인 10월 23일 월요일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물질 발견된 게 나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목에 막히면 질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견됐으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가면 좋으니까 제조원인 네이처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걸었을 때 처음이었어. 제조원에서 담당자와 연락이 가서 담당자와 연락되는 모든 과정까지 치아가 지금 통증이 크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이물질을 보내라고 그냥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그럼 제가 일단 찍어놓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겠다 했는데 안 된대요. 사진도 보내고 물건도 보내셔야 처리가 가능하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물질 나온 거 보내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진상고객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사과해줘 이런 식의 대처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 담당자분한테 아 이렇게 일 처리하시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식약처에서도 원래 이렇게 처리한다. 어느 쪽에서든 똑같이 처리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아 그럼 저보고 식약처 신고하시라는 거냐 신고할까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러세요 신고하세요 이러고 끊었어. 저는 이렇게 이물질을 보내고 직접 확인하는 게 절차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껏 제가 닭가슴살 리뷰를 하면서 이물질이 나와서 이런 절차상의 오류를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다 보내줬어요. 보내줬어. 왜냐하면 바뀌어야 되니까 나만 먹은 게 아닐 거 아니야. 진상조사 잘 돼야지. 이 과정들도 전부 다 채널에 올렸었고 오히려 소비자 인식이 좋아진 케이스도 있었어. 근데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컴플레인 받았던 곳에서는 이 이물질을 보내달라는 말 이전에 사과를 했어요. 얼마나 다치셨냐? 아프지는 않냐? 제가 괜찮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 라고 해야 할 때까지도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죄송하다 한마디면 괜찮다고 말하고 보상도 안 바라고 알아서 보내줄 건데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근데 내가 영상이랑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고서 온 답장인데 요 카톡이 왔어요. 통아몬드로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토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아 우리가 아몬드를 통이 아니라 분리된 아몬드로 받았으니까 라는 식으로 탓을 돌리는 거죠. 아니 당신네들이 만들었잖아. 당신네들이. 아니 설령 여기서 아몬드를 받아왔다 쳐. 근데 당신들이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진상이 확인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거 그냥 씹어가지고 요 정도로 끝난 거고 세게 안 씹어서 요 정도로 끝난 거지. 기도 막혀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치면 돈으로 병원은 가도 상처는 안 났잖아요. 왜 해결을 안 하려고 자꾸 내 탓 아니라고 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온 이물질만 빨리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같으면 빨리 반납하고 좋게 좋게 끝내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 납품받은 아몬드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보내주기가 싫어져요. 차라리 보낼 거면 소비자 보호원에 보낼 겁니다. 솔직히 이거 실물로 받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 보이잖아요. 아몬드 왜 핀 거. 랭킹닷컴, 푸드나무, 네이처인 관계자분들 서로 책임 넘기기 급급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